한라산의 설산을 비롯해 제주의 자연을 담아낸 사진전부터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까지 네, 남자 같죠? 주말엔 지금 시작합니다. 원도심 유서 깊은 호텔 갤러리에서 상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본 경유하는 풍경들을 담고 골라서 이 전시 공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산 프로젝트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네 곳의 자연 풍경을 담아 전시하고 있는데요. 장민승 작가는 이전 천일 동안 한라산의 설산을 담은 영화 오버데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제목 상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상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이기도 하고 상서로운 산이기도 한데요. 민속학자 무무병 선생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 이승과 저승의 그 사이의 공간 미어지뱅드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 한라산의 고지대, 아고산 지대라는 그 선작지밭이라는 그 지대에 특히 겨울 풍경이 그런 미어지뱅드와 가장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산이라는 곳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작별과 이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고 그윽하며 쓸쓸한 듯한 한라산의 겨울 풍경. 한라산을 찾는 산악인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를 더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진도 한라산하고 설악산이 같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산맥은 서로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 민족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제목은 한라산의 정상 높이를 뜻하는 1950m 이래서 1950의 제목이고요. 우측의 설악산은 1708m 네.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높이로 이루어진 숫자가 제목입니다. 이 두 곳은 겨울에 유독 특별합니다. 이게 컬러로 찍혔지만 흑백처럼 보이는 흰 눈으로 덮여 있었을 때 이 흰 눈이 아주 많은 총천연색의 자연색을 다 이렇게 한번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다 모든 게 이렇게 단조로워지는 하지만 그 속에서 풍부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늘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 있는 한라산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상산이 바라보는 한라산,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일종의 이것들이 여행이 되셨으면 하겠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들을, 생각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계절에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에 이어 제주어 연극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는 연극협회에 소속된 7개 극단이 참가를 해서 연극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극단만 소극장 연극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제주어 연극축제로 다시 4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어 연극축제에는요, 극단 이어도 예술공간 오이, 극단 정랑, 그리고 극단 돌딱 이렇게 4개 극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로 30년이 훌쩍 넘은 연극축제인데요. 묵묵하게 소극장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의 진심 어린 무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앉으면 아마 침 튀기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의 숨소리, 배우들이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몸으로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배우의 연기하는 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객도 연극 속에 들어와서 몰입하면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제주어 연극제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제주어로 담아낸 제주의 이야기들이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제주어 연극으로 창작
되었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제조하러 각색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도 좀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어? 예! 다카코 얼마나 사람들을 눈맞춤을 많이 하시니 알아준 데나 나 걷는 말인데 아니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나는 예 르바몽이 맡은 생각합니다. 제주어 연극대사 잠깐 듣기만 해도 무척이나 정겹게 들리는데요. 저희 극단에서 준비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이라는 작품은 인기 캐릭터를 연기했던 연기자 동현이라는 인물이 준홍의 테일러샵을 찾아가면서 본인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상처받았던 내용들을 좀 치유하고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주어 연기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더 큰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소극장 무대에서 올려지는 제주어 연극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어떤 희열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대극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고 거기에 시너지를 얻어서 더한 연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좀 더 즐기면서 미친 듯이 활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무대를 위해 매일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들. 그 무대와 함께 한다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듯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주어 연극제는요. 20일 극단 이어도로 시작을 해서 20일이 예술공간 오이, 24일이 극단 돌담, 26일이 정랑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주어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라산의 겨울 설산과 그 안의 산악인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 사진전 상산. 재미와 감동,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제주어 연극까지 주말엔 놓치지 마세요.